오늘 어떤 간증? 432가 할 차례지만 432가 아니고 4319번이 실수로 빠져서 오늘 어떤 간증 번호는 뒤로 돌아가서 4319번이 되겠습니다. 4319번의 주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사람을 볼 때, 아, 그 사람의 뭐 얼굴 생김새나 모양이나 또뭐 명품을 둘렀는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은 거룩한 불,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아무에 대해서나 붙인 불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 불을 좀 다른 데서 붙이면 어때? 그불 붙인 걸 가지고 사람을 두 사람이나 제사장을 죽이다니. 그렇게, 겉모양만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게 되죠. 레위기 10장이나 민수기 16장,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곳에서 불을 붙여 자기 화로에 불을 붙인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곳에 불을 갖다가 붙이니까 그 불이 그냥 혀처럼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버립니다. 죽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셨던 그 성경을 기록합니다마는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곳에 불을 붙였다고 제사장 두 사람이나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믿음이 신앙을 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을 때는 이걸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래 참으라 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한테 강요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지정한 그 장소에서 명하지 않은 불을 붙였다고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거기에서 그냥 두 명이나 죽이시다니. 그것이 그만큼 큰 죄인가. 그렇게 의혹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에덴에 추방당할 일인가. 아, 우리도 부모님께서 저건 이쁘고 하초처럼 이쁘니까 따먹지 마라. 그런데 화분에 달려있는 예쁜 과일 따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집에서 쫓아내거나 무슨 죽이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좀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뜻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겉모양으로 사물을 판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술을 마신 후에, 아,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 명하신 거룩한 번제단에서 불을 붙이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불을 자기 등불에 붙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붙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을 아무데나 붙여서 불을 붙이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그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의 거룩함을 추락시키고 훼손시키고 격화시킨 죽어마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따먹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오직 중앙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까 나답과 아비후도 율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우리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참 구속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을 부르자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은 네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자기가 벗은 것이 수치스러움을 알고 무화과나 부러워 치부를 가리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고 나무 속에 숨었어요. 그래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 너가 바로 먹지 말라는 선하고 영원히 거기에서 낙원에서 살 수 에덴에서 살 수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기에서는 추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죠. 사탄이 하와를 욕할 때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될 줄 알고 니들한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이야. 너도 저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교만죄가 들어간 거죠.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죄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난 죄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가 하지 않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담의 마음은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탄과 하나님은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표면은 단순히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답이 하나님보다 아담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동등해지고자 함은 큰 죄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슬러 올라가서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란 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는 자기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죄, 마음속에 지은 죄를 모두 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곧 무엇입니까? 샤워하는 거죠.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밖에 나가면 때가 묻고 더러워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샤워를 하죠. 또 우리가 죄를 진다면 샤워라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샤워와 같아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는 거죠.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로서 씻어내고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참 성경은 내 이웃 여자에 대해서 음심을 품었다면 너는 이미 가늠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너가 남의 그 부인에 대해서 음심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가늠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그 마음속에 가늠을 저지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이미 행동으로 겉으로는 안 드러났어도 마음속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 여자의 음심을 품은 순간 음란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살인죄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마귀가 사람을 살인했을 때는 그는 돌로 쳐 죽여야 됐어요. 율법에.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자기 의도와 전혀 다르게 잘못 뭐 낫을 쓰다가 잘못해서 옆 사람한테 날아가서 그것이 사람을 죽였다. 그 마음속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살인이 전혀 없이 우연하게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아무런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가족이 살인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실수를 했던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이라는 외곽지대에 있는 성에 가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보호받게 했습니다. 참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읽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계획된 살인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계획된 살인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별짓 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는 마음의 중심 보고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마음의 중심을 이끌시기 때문에 훤히 깨뜨려 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그 어려운 이웃을 베푼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돌려주신 걸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돌려주시는 선물은 그것에 베풀었던 행위에 대한 선물인지 또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은 징벌인지가 정확히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범인도 대단치 않은 평범한 사람도 저 사람이 무슨 죄로 하나님께서 축복 무슨 저기 행위로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악한 일로 남을 해파하고 남을 어렵게 함정에 빠뜨리고 어떤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런 징벌이 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 질병이 왜 왔는지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감춰도 자기가 각자 지은 죄와 베푼 선행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악은 어떠한 형태로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보십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즉각 들으시고 즉각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365일 기도해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안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의 외적 형태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애통한 자, 의에 굶주린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런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절대 절망 중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입으로만 뭐 방언하고 뭐 입으로만 이렇게 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너는 입만 주절되는구나 그러시죠.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이 대로 있어서 하늘을 펼쳐 손을 높이 들고 남이 보란 듯이 대로 있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자여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주님께서는 제사장이 사람이 많이 행인이 지나가는 대로에 서서 손을 높이 하늘 높이 쳐들고 거룩한 죄 하면서 남이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골방에 자기 골방에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누가 보지 않는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자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대로에 두 손을 할로 뻗쳐 기도하는 제사장의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또 깊은 골방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다들 똑같은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성심껏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음속에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19번이 실수로 빠졌는데 4319번의 주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